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번 공판과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그 당시에 2차 공판도 직접 갔다 오시고요. 이번에 3차 공판도 갔다 오신 원재윤 고양이 PD 뉴스의 PD님을 모시고 오늘 직접 그 방청했던 언론에 나오지 않고 기사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저도 좀 분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번에 검찰이 개망신을 당했는지 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피디님 오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죠. 네. 그러니까 공판 준비라는 거는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어떤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재판을 좀 공정하게 이끄는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검찰 측에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한테 그 증거 목록이나 아니면 어떤 열람권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질 않아요. 당연히 피의자는 방어권이 있거든요. 당연히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검찰이 제공을 안 해줬다가 오늘 판사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공판 기일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공소장 변경 문제였죠. 2차 공판 때, 예, 그렇죠. 그쵸? 2차 공판 때 그게 뭐라 그랬었죠? 그때 판사가 며칠까지 뭐 해라, 뭐 그때 얘기를 아, 해주셨죠. 오늘 바로 해라 뭐 이렇게 그 했다가 자리에서 바로 해라 예,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죠. 그랬다고. 공소장 변경 뭐 그렇게 하셨다가 검찰 측에서 아, 2주만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아, 구걸했구나. 한 주로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서 한주 만에 그 준비가 되겠냐? 준비가 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오늘 네. 3차 공판에서 그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거를 따진 거죠. 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그 공소장을 변경 여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게 이제 검찰 측에 갔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안 받아들여 줄 것이냐, 그게 가장 사실 핵심적인 문제였고, 일단 오늘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11월 26일부터, 이게 거기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래요. 11월 26일 오후부터 검찰에게 열람 복사하도록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열람 복사가 안된 것이냐, 한마디로 변호인단에게 왜그 증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넘겨주지 않았냐, 그런 뜻인가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공판 때는 네. 아예 사건 자료를 아예 안 줬어요. 아예 안 주고 두 번째 공판 때는 사건 자료를 줬는데 이름을 다 ABCD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료를 제대로 줘라 해서 세 번째 공판이 이제 열린 건데 세 번째 공판에서 이게 지금 A4용지가 거의 한이 정도 두께로 한 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50권이 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름을 전부 다 ABCD도 적어놨으니까 이건 A는 아, 누구, A는 B는 이름을 다 누구 이렇게 바꿔라.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등사실에 가갖고 등사하시는 분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거 이름을 이거는 지우냐 이거는 넣냐 이걸 하나하나 다한 다음에 그걸 다시 검찰로 갖고 가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건 이름 지워. 아니면 이건 이름 넣어줘. 뭐, 이렇게 검사가 검사를 해요, 또. 그러면 또 그게 또 등사실로 다시 내려가서 등사실에서 다시 변호인단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하면 검사에 갔다가 다시 또 등사실로 오니까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봤는데 몇 주가 걸렸던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다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검찰이 자료를 변호인 측에게 넘겨를 줬대요. 네. 넘겨줬는데 금방도 우리 원피디가 얘기한 것 같이 이만큼 자료가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ABCD를 바꿔갖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복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지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검찰이 알아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왜 지우고 지지 않고 그걸 변호인들이 그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닌가요? 기소된 지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열람 복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 않았냐? 이거는 이제 판사님이 열람,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 아, 이제 뭐 사건 기록 다 갔어요? 뭐 이랬는데, 아, 사건 기록 다 받았냐고 왜 받았냐?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아직 다못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황당한 거지. 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왜못 받았어? 이렇게 돼갖고, 이제, 왜 아직 못 받았냐?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제 막,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사를 하는데 검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등사를 하는 이 아, 이건 지우고 이건 과정이, 안 지우고. 왜 이건 지우고 아. 안 지우고 이거를 검사 측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야 다 된다. 확인을 받고 등사 신청 허락을 받고 이제 출력을 받아오니까, 아, 그래서 판사가 검찰이 알아서 그건 지우고 줘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러면서 호통을 쳤구나.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이야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검사님 이번 주까지 하세요.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혼냈네. 그쵸.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판사님이 빡친 거예요, 좀. 이거 이런 재판 이게 처음 보겠다는 거구나. 재판을 너무 지연시킨, 계속 시간 세상에 막으니까. 중기 공판을 4번 하는 이런 그 재판이 어디 있어요? 3차. 예. 나 준비가. 이번에 4번까지 하거든요. 다음 주에 4번은 다음 주까지 열려요. 하니까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준비 공판만 4번 열리는 재판가 어디냐. 이거는 검찰이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뉘앙스가. 안 했지만 그런 그렇죠. 맥락이죠. 딱 현장에 있으면 그러니까 느낌 이 있잖아. 말을 딱 들어보니까, 와, 이게 아직도 정식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지나도 한번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건 뭐예요? 재판장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증거인멸 교사 부분만큼은 저번 2차 공판에서도 나왔던 정범 기소를 밝혀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검찰이 여죄 등 수사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1차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1차 그때 어떤 직원이 누군가가 뭐죠? 성명불상의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정경심 조력자. 교수의 어떤 위조를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왜그 사람 기소 안 하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아, 이거는 그첫 번째 공소장이 아니고, 그, 준비한 거 해보세요. 뭐였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저번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기소를 했는데 그때 왜 정범 범인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기소도 안 하고 정경심 교수한테 씌우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 판사가 검찰한테 얘기를 한 거고 이게 허위 공문서랑, 그리고 법과 원칙 지긋지긋하죠.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 이제 그 이건 표창장 사문서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랑 이제 그 무슨 대학교였지? 어디?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무슨 대학교 하나 있어요. 서울대 하나는 서울대학교고 하나는 부산 의전원? 아니요, 무슨 동양대? 대학교인데 빨리 채팅 좀 쳐주세요. 아, 공주대. 공주대. 공주대에서 이제 그 공문서가 나갔는데, 그게 존나 정범이 똑똑해. 이렇게 채팅 많이 쳐줘야지 시청자도 팍팍 올라가요. 그래요? 그 이제 정범을 기소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걸 판사님 확실하게 여쭤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범이 기소가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정경심 교수님 하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게 똑같은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공판이랑 똑같은 대답을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재판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판사님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검찰이 오히려 그쵸. 들이받는 거였네.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까 거기 현장에 있던 선후배 기자들이나 좀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오늘 검찰 애들이 사실 판사와 사실 엄청난 신경전을 펼쳤대요. 근데 거기 특수부 검사들이 오늘 다 나왔대요. 예전 같으면 그냥 공판 검사 나오고 그다음에 읽어주는 검사 나오고 한세명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3차, 2차 때 개망신 당해서 3차 때는 특수부 검사들이 오늘 다 나왔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판부에서 공소장 불허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장소, 범행 방법, 시점, 공범 등 모두가 다르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서. 표창장 하나를 빼고 다 달라요, 전부 그치. 다. 예를 들어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그러니까 1차 검찰이 정경심 교수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던 내용과 네. 2차 기소했던 내용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본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건 똑같은 사건을 볼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검찰들의 태도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원재훈 PD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어요? 안 된다, 불허한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였어요? 그 일단은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게 이제 형사 합의 보니까 세 명의 판사가 서로 이제 속닥속닥하고 합의를 봐서 얘기를 해줘요. 이제 불허한다 딱 하니까 검사 측에서 바로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들고서 보통은 웬만하면 그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말안 시키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검찰들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뭐 불허한다 검찰청 이거 무슨 있으니까. 의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발언하거나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근데 마이크 그짬좀 제일 있어 보이는 판사분이 마이크 딱 잡더니 검사가 아, 검사가 검사분이 마이크 딱 잡고 막 어떤 무슨 얘기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빨리 말해갖고 이제 막이 공소장 두 개가 서로 같다. 그거를 이제 계속 주장해요, 검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와 2차가 사문서 위조라는 큰 틀에서는 공소장이 같은데 왜 불허를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쵸? 판사에게 따지는 거죠. 논리는 이거예요. 표창장 위조한 거 맞지 않냐, 그거는. 표창장 위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점이냐, 뭐 방법이나 누구랑 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표창장을 위조한 게 중요하지. 이게 그 검찰 측의 논리고, 그리고 판사님들은 이제 공소 사실이 다 달라서 이건 동일 사건으로 볼수 그치. 없다. 그걸 얘기했는데, 검사 측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판사님 얘기할 때는 감히 검사나 변호사가 말을 못 하거든요. 오디오가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판사랑 검사랑 동시에 얘기를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싸우는 것 같은 고성이 오갈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오디오가 물리고 상당히 고성이 올라가고 여기서 검사와 판사가 싸우다가 판사님께서 검사님, 우리 재판부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공소장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도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그 송인호 판사인가요? 이 판사님이 진짜 명언을 했어요. 네, 명언이 하나 있어요. 난 이거 진짜. 나는 오늘 이게 명언이야. 재판부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다투고 싶으면 1심 선고 후 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재판장님이 명언을 해요. 왜 검사는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냐? 송인호 판사 너무 너무 멋있죠. 우리 재판부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사들은 본인들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근데 그 오디오조차 물렸어요. 그것조차 때문에 서로 막 재판장이 얘기하는데 검사가 계속 대들었대. 근데 그 재판을 보던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았대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특수부 검사들이 나왔다. 특수부 검사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검사들 중에서도 지네들은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특징이요. 자기네들은 검사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진짜. 완전 달라요. 네. 걔네들은요,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네들이 실수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오죽하면 우리도 틀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걸왜 인정하지 않냐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명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어? 왜 당신들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톤이 어땠어요? 요 얘기할 때 왜 검사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 이거 톤이 어땠어요? 송인권 판사가 약간 이제 좀 격양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송인권 판사님하고 이제 오디오가 막 그 울렸었어요. 막 같이 동시에 근데 얘기하고. 그 짬이 제일 많아 보이시는 검사님 옆에 2차 공판 때 왔었던 검사님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현장에서 언론에 이게 아마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안경 쓰고 계신 분이었는데 안경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검사가? 검사가 아 이래? 아 웃어요 막 이래? 내 똘 손잡이가 없네요 이러면서 아, 어이가 없다? 어 쌀가지 막 이러고 웃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판사도? 세상에 그런 재판이 어딨어요. 맨날 원래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존경하는 재 아 그 말도 오늘 안 나왔어요. 아 그것도 안 했어요? 오늘 검사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오늘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 안 존경한다는 뜻이네. 안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재판장이라는 소리 안 했겠죠.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송인권 판사님이 왜 검사들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계속 어떤 검사가 바로 이거나 안경 벗었던 검사가 막 화내면서 큰 네, 목소리 화낸 사람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안경 쓴 사람. 개빡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특수부 검사. 안경 이렇게 벗고 막. 그 사람이 특수검사야. 목소리 크게 내고 또 오디오 물렸다며요. 목소리 커요. 목소리 크고 좀 다혈질이에요. 좀. 그래서 그때 송인권 판사가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세 번을 했대요. 이례적인 거거든. 그분한테 재판부 지시에 더 이상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 퇴정하겠다. 퇴정 조치하겠다. 판사가 세 번이나 이거라는 건 열받은 거래.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 막 이질을 떠는 거야. 막 짜증 나갖고 검사가. 네, 막. 그러니까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그 판사님이랑 검사님이랑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사실 거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계속 이러시면 퇴정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최후 경고를 줬죠. 그러니까 표정 어때요? 퇴정 시킨다고 하니까 더 싸가지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 조사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우리 뭐 갈 때까지 갔는데 뭐 조사 하긴 뭐 뭐 다 얘기하세요. 가까지 또 갔다 왔는데 뭐 더 있겠어? 네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다 얘기하세요. 중앙지검 가 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듣기만 했을까 뭐 빨리 얘기하세요. 네. 뭐라 했어? 네. 뭐라고 말은 안 하고 표정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계속. 아, 말. 막 이렇게 한숨을 계속 쉬어. 그러니까 짜증 난다는 거지. 막 네. 인정 못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혹시 그 밑에 이렇게 주식 이렇게 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네, 주식 떨어져서 코스피 요즘에 떨어지니까. 그거 보고 계셨을 수도 있어. 나는 그분이 그 부분은 좀 편집할게요. 안 웃기고. 네, 그다음. 네. 하여간에 그 재판장 그 판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이거 제가 정리했는데 잘했어요? 계속 어떤 검사가 오디오가 물리니까 하고 재판부 지시에 따라 이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판사님이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나중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 13항에 따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검찰이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판사님이 아니 이걸 왜 이제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뭔 상황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검찰이 추가 등록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하려고 하니까 판사님이 아니 이걸 왜 이제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이게 조금 약간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 네. 이게 먼저예요. 아 이게 먼저였어요? 네 이게 먼저인데 이제 이 새끼가 너 적어준 새끼가 나 새끼 거꾸로 적어줘.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아마 그럴걸요? 이게 먼저일 거예요. 그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니까 네네. 검사 측에서 추가 증거 추가 증거를 아.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아 공소장을 변경을 불허한다니까 네, 추가. 그러면 우리는 공소장 변경 불허를 하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제일 짬지 검사가 무슨 검사요? 짬지 검사요? 그 뭔 말이에요? 그 아 짬말 짬이 고참 검사 짬이 좀 떨어지는 아 짬 없는 짬지라 그러잖아요. 아 짬지라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예. 그 젊은 검사. 예. 하여간에 예. 그분이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대치고 치지 마요 그거. 예, 알았어. 그 하여간에. 예. 이렇게 공판 분석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내가 리얼하게 내가 또 상황극을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황극 할게 이제 우리 원진. 아, 상황극 이제. 예. 잠깐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합니다. 아 아니 잠깐만요. 추가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리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추가 증거가 있으면 이미 이제 다 증거가 이게 판사님이 보기에는 네네네. 재판이 이미 시작됐고 3차 준비 공판까지 했는데 추가 증거 있으면 미리 냈어야지. 네네네. 이것들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장난치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냈어? 이런 거죠 약간. 그러고 나서 아니 이걸 왜 내냐고 하고 지금 내고 의견을 밝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무슨 서프라이즈냐 이거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있었으면 왜 진작 내지. 네, 서면으로 이제 이거 오늘 시작하기 전에 냈어야지. 왜 안 내냐.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추가 증거 목록과 지금 공소 사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아 이거는 네. 판사님 이제 일단은 낸다고 하니까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판사님이 중얼거리는 거 들었는데 뭐 스캔본?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내가 일단 받긴 받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맥락이에요. 이걸 내가 이게 실제적으로 증거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일단은 우리가 재판장에서 이제 변호인단 의견도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 증거물은 검찰이 제출해도 변호인단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재판장이 그쵸, 합의도 이거를 이거 증거 목록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것은 물론 재판장 마음이지만 그쵸. 변호인단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쵸. 증거물을 들고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고, 어? 너 변호인단이랑 상의는 한 증거냐, 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재판이 더 공전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끄니까. 네, 붉게 자자들만 하니까 뗄감 계속 늦는 거예요, 막. 이건 무슨 말이에요?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사회 일반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에 형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공주대학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하기... 이게 공주대학교에서 이미 윤리대 심의위원회에서 네. 결과가 나왔다. 공주대는 공식 발표했죠. 그러니까 공주대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검찰은 공주대에서 성명 불상자가 정경심 교수를 도와줘갖고 표창장 위조를 했다 그랬는데 아 이거는 그 표창장 아니고 공문서 위조.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했는데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는 자기네 자체 조사 결과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네. 판사님이 그걸 참고하겠다는 거죠. 대학의 자유를 인정을 이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언론 보도를 자기가 들었다고 했어요 판사님이. 상황을 언론 좀... 보도를 들어보니까 공주대에서는 이 인턴은 이상무다. 이거 아무 그러니까 공주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인턴 아무 문제 없었다. 잘 수료한 거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판사님이 앞에 이 말을 해요.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자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그 이상 없다라고 그 인턴 한 게 이상 없다라고 한 거니까 자기는 대학의 발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네. 그쵸? 그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대학의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학은 자율권이 보장되고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참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윤리위원회의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참고하겠다.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는. 네. 그 언론에서 이제 공주대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 근데 뭐 공주대, 그러니까 이건 인턴 증명서 위조 건이죠? 공문서, 예. 그래서 인턴. 공문서가 되면 공주대가 사립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립대니까, 국립대니까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된 거고. 그쵸.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공판 분석하는 방송이에요. 상황극까지 해주면서. 그러니까 공주대는, 그러니까 판사가 대학에 자율권이 있다. 여기가 아무리 헌법이지만, 대학에서 이미 조사를 해갖고 언론에서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주대의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겠다. 그래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이거죠. 아까 그 성명불사자 정범을 어디로 갔는가? 정범에 이거는 그러니까 정범이 특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어요, 재판에서. 그래요? 네, 정범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정범에 대한 특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위조를 했다고 니네가 기소했는데, 그건 누가 도와줬냐? 그쵸. 그 사람도 찍지도 못하면서 무슨. 특정이 안 돼 있는데 뭘, 무슨.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원PD가, 원PD가 뭘 위조를 했대. 근데 원PD, 검찰에 의하면 원PD는 무슨 문서를 위조를 했다.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재판부 가서 얘가 근데 무슨... 공소장에 진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냐 얘가 이거야. 뭔가를 위조를 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그 누군가가 없어. 왜 걔를 아직도 누군가를 찾지도 못해놓고 그래야지 얘를 범인을 잡아갖고 추궁을 해야지 너가 진짜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를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범인이 그러니까 죄가 있나 없나를 따질 수 있는데 도와준 사람도 없어. 그래서 2차 공판 때 그랬잖아요. 정범을 표시해라. 정범을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할 가치가 없다. 아까 그 말이에요. 정범을 기소도 안 하면 정경심 교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얘기해 준 거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검사 측에서 그럼 뭐 우리가 그 정범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소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 기소를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 기소를 느낌으로 한참 생각했는데 기소를 느낌으로 해?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한다는데 뭐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견서든지 미리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밝혀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사님? 이제 의견서를 아무리 복잡하게 써도 최소한 이틀 전에만 우리한테 주면 재판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관양 해주겠다. 이게 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어볼 시간을 좀 달라 이거. 우리가 읽어볼 시간을 이틀은 줘라. 지금 이제 의견서가 많이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판 날짜에 거의 긴박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판사님의 약간 불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오늘 여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 저기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좀 언론에 나오지 않은 거. 대부분 저거는 현장에 있던 우리 측 사람이 적어줘서 대부분 나왔죠. 언론에 안 나온 거는 일단 그 송인권 판사님 맞나? 송인권 판사. 네, 송인권 판사님 그 중학 학교는 모르겠구나. 무슨 학교 동창 분이랑 제가 옆에서 같이 재판을 봤어요. 옆에 방청객이 방청 오신 분이. 방청 오신 분이 송인권 중학교 동창.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동창이래요? 동창 분이시래요. 그래갖고. 갑자기 원PD가 앉았는데 내가 저 송인권이 중학교 동창이야.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래요? 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송인권 판사 동창이야. 그래? 1등으로 재판장
도착했는데 2등으로 오신 분이 제 역할 앉으셨는데 이제 제 구독자신 거예요. 아, 내가 고향 있는 네, 스팬인데 고향 있는 스팬이야. 내가 그러면서 아~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동창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컨 너무 궁금해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기자들은 별로 안 오고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는. 원래 공범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기자들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저 오늘 기자 엄청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기자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자리가 모자라서 기자들이 과다하게 앉았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재판부가 나중에 이 얘기했다며요. 검찰에 계속 시간 끌면 보석 석방할 수도 있다고 경고. 아, 그건 이제 거의 처음에 얘기하신 건데. 아, 처음에? 그러니까 기록, 사건 기록을 계속 안 주니까. 이게 지금 사건 기록을 안 준 게 벌써 그러니까 1차에서도 그 얘기했고, 2차에서도 그 얘기했고, 3차에서도 그 얘기하고, 4차 중대 공판도 그것 때문에 또 열리는 거잖아요. 계속 기록을 안 그러니까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보석을 그러니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몸도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풀이해드리면 판사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경수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증거 목록, 열람 등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있다고 재판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 석방을 언급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고 11월 26일에 오후에 분명 열람 등사하라고 복사하라고 한 달을 줬는데도 그대로 보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염없이 기일이 지난 뭐 시간 끄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거네요. 네, 계속 이제 수사 기록에 대해서 장난질 치니까 판사 측에서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취하겠다. 아, 뭐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제가 우리 원재훈 PD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검찰은 되게 신났어요. 자기네들이 피의 사실을 흘려가면서 기자들과 검찰의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이니까 재판부가 끼어들 수 없었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법원의 시간이에요.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무리한 기소가 있는지 여태까지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언론과 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몰상식한 가족을 만들었던 이 검찰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하고, 저는 이번 만약에 재판부에서 무죄 나오면요, 이 수사했던 검사 새끼들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검사들은 지네가 무리한 기소를 하고 거의 가족을, 이 가정은 정말 풍지박산 났잖아요. 아니면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모르면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은 필수로 공부해야 돼요. 나는 가장 잘못된 게 왜 검찰들은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네가 잘못된 기소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어느 가정은 풍지박산 났어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진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 사람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하면서 수사했던 검사들, 무리한 인권을 유리했던 검사들,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언론에 안 나온 거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네. 1차 공판하고 2차 공판하고 3차 공판하고 그거를 다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분위기 맞아요. 1차 공판 때 분위기, 2차 공판 때 분위기, 3차 공판 때 분위기. 1차 공판 때는 네, 검사 측에서 되게 조용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사 기록 주겠다. 이런 말 했었어요. 수사 기록 안 주니까. 그 2차 때는 수사 기록을 주라고 했는데 LDC도 써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뭔가 창피를 했는지 뭐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오늘 이제 막 그 열나서 이제 퇴정되실 분 한 분, 그분 2차 공판 때도 나오셨는데 그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때까지 2차 공판 때도. 근데 3차 공판 때 완전히 폭발했어요. 진짜. 그분들이 특수부 검사들. 네. 그 좀
짠 좀 있어 보이시는 그분이 말 2차 공판 때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완전히 그냥 폭발해갖고 진짜 이번 재판이 무슨 드라마 영화 보는 것처럼 아니 근데 피고인 그러니까 판사 측하고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변호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 재판이 얼마나 개판인 거냐면 우리 원PD가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요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변호인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반론을 하고 법정에서 판사는 사실 지켜보면서 그쵸, 어떤 뭐 것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판사와 검사가 싸운다는 건요 검찰이 기소 내용 자체가 얼마나 불실하기 짝이 없냐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볼 필요도 없이 판사 선에서 검사가 너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에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재판을 할 내용이냐 어이가 없는 거지 판사 입장. 그래서 변호인단과 싸울 문제를 판사가 솔직히 판사가 싸워주고 있어요. 판사 입장은 이거지. 판사의 속마음으로는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이게 검사라는 새끼가 이게 기소 내용이 이게 재판에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해? 어? 이 새끼들 이거 야 이 내용 갖고 재판 가면 니들 뻔히 이거 기각이나 무죄 나올 거 뻔하잖아. 어? 이걸 기소장이라고 써온 거야? 이거를 또 고급지게 얘기하면 검사들의 피해 내용 피의 사실 뭐죠? 기소 내용을 보면 그 허점투성이가 많다. 아, 공소사실에 허점투성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피디가 좋은 얘기 해줬어. 검찰과 변호사가 싸워야 되는데 오늘 변호사는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변호사요? 변호사는 오늘 뭐 했어요? 저희 그 뭐야 이름이 다 지워져 있는 뭐 지워져 있는데 그거를 검찰이 허락을 받아야 돼서 뭐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어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증거 그러니까 기소 내용에 있는 그 공소장도 주지 않고 증거는 아 뭐야 그 뭐였지? 아 사건 기록에 이름 있는 거 그거 그것도 안 주니까 그거 안 그거 안 주는데 왜 안 주냐 그거 이제 판사가 물어보니까 이래서 안 준다 그 얘기만 딱 하고 변호사들은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핵심이에요 변호사님들 고심 그치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거예요. 했으면 변호사 대 검사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기소 공소 내용 자체가 기소장 공소장 자체가 너무너무 허술하니까 판사가 가리키는 거야. 그렇게 공소장을 쓰면 안 되고 왜 사건 기록을 안 넘겨주고 이래갖고 무슨 재판을 할 거냐. 어? 일침이 아니었나. 이런 애들은 진짜 법정 모독죄로 어떻게 좀 구속을 못 시키나요? 공수 설치돼야죠. 그쵸. 공수처 설치되고 이것도 웃겨요. 재판부 검찰에 호통 자꾸 그러면 나가이 짐싸 우리 언어로 하면 오늘 판사님이 검찰이 막 그냥 서로 막 말싸움 하듯이 호통 부리고 법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싸움 하듯이가 아니고 진짜 말싸움을 했어요. 진짜 말싸움 하니까 너 그러다 짐 싼다. 어? 야, 너 마지막 경고 너 짐 싼다. 짐 싼다. 그걸 세 번 한 거야.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쫄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검사라 그래도 안 쫄아요. 그 새끼 안 쫄아. 네, 안 쫄아요. 뻣뻣해요. 그 웃어요 그냥 웃어 넘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들도 자기가 우리나라 여태까지 유인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나 걔네도 그냥 그러고 뭐 공소장 기각돼도 지네가 뭐 받아들이지 않아줘도 형 지네들 땀 부서고 와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원PD가 갔다 왔는데 두 가지로 봐요. 검사가 공소를 취할 가능성이 많죠.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 봐야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공소장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냥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공소 취하를 할 것 같아요. 공소 취하를 하고 새로 별건으로 새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일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얼마나 그 법원이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검찰이, 그러니까 법원이 그 뭐죠, 공수처 변경을 안 해준 이유가 처음에 9월 첫 기소 당시, 그 당시에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얼마 안 남겨놓고 12시 정도 했던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 처음에 소환,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할 때가 2012년 9월 7일이었는데 두 달여 뒤에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6월 날짜도 안 맞아. 그리고 장소도 안 맞는 게 뭐냐? 첫 번째 공소장에는 동양대. 학교. 첫 번째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였는데 두 번째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 다른 사건이야. 어? 첫 번, 그러니까 날짜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아. 그리고 첫 장소에, 첫 공소장에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했는데 추가 기소장에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었죠. 딸을 공범. 그 다음에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해서 스캔 캡처로 바뀌어요. 응? 그 다음에 위조 목적도 바뀌어요.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을 해요. 재판부가 이런 차이를 보고, 어? 공소장 변경을 불허를 했는데 검찰은 부당하다는 입장. 그 부당하다는 근거가 그 공소 그 어차피 위조다. 표창장은 위조한 거니까 그 구수적인 거는 다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동일성을 강조한 거야. 예, 네, 동일성을 두 사건이 강조했어요. 동일성이라는 거. 어차피 위조는 아니냐. 동일성이 인정되는, 누가 봐도 이렇게 위조를 하든 저렇게 위조를 하든 동일성이 어쨌든 인정되는데도 위조한 거 아니냐, 위조하는 건데 표창장. 왜 공소장을 변경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땡깡 부린 거죠. 일본 말로. 법정에서 땡깡 아, 부리를 일본 하다가, 말이에요? 땡깡이 일본 말이에요. 예, 땡깡 부리를 하다가 재판장님이 짐 싸. 그러다 짐 싼다. 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경 이렇게 벗고 싸가지 없이 저 새끼는 비리 없나 저 새끼도 털어놔라 막 그랬을 거야. 내가 검찰의 그 생각은 분명히 이럴 거야.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치 네. 송은권이 너 나중에 한번 보자 우리가 한번 털어볼게 네 뒷조사 한번 해볼게 너는 털면 먼저 안 나올 것 같아? 이 새끼들 분명히 그 생각 했을 거야. 그치 내가 볼 때는 이 새끼들 분명히 그 생각 했을 거야. 왜? 검찰은 수사권이 있잖아.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정에 가면 검사, 왜 여러분들 검사들이 싸가지가 없냐면요. 걔네들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응? 기소 편의권. 그렇지.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죽인다는 거. 내가 이 얘기를 웃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에 어느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재판정에만 가면 뭐 판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판사들도 검사들을 무서워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판사들도 검사들을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저는 그 얘기를 박근혜 정부 때 들었거든요. 왜 박근혜 정부 때 들었냐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들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양승태도 국정원에게 뭐 미행당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법부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통해서 판사들의 뒤를 캐고 다녔다는 거예요. 판사들의 뒤를.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있죠.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그 말이에요. 국정원과 기무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판사들의 뒤를 캐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조선일보가 터트려요. 그렇게 순서가 그거예요.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언론사, 조선에다가 터트리면 조선에서 뭐뭐 집업 무슨 판사 성추행 뭐 풍 형이 어뭐 아니 뭐 청추행 뭐 시끌 뭐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자유연대나 주옥순이 같은 애들이 그 가서 시위해요? 판사들을 고발해요. 아,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는구나. 그 어용단체들 있잖아. 주옥순이, 정광훈이나 뭐 이런 한기총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나 자유연대 이런 애들이 조선이 기사를 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부를 때려잡는 방법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면 검찰은 고발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판사를 조지는 거예요. 요 시스템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부를 양승태 사법부를 장악을 했고 최동욱 검찰총장도 당한 거 똑같잖아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 최동욱 검찰총장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검찰총장 뒤를 누가 캤겠어? 그건 국정원이 캔 거예요. 응?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뒤를 누가 캤겠어요? 국정원이 캔 거예요.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를 조선에다가 뿌렸고 조선에서 혼외자 문제를 날렸고 혼외자 문제가 나오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가 법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국정원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사실상 기능이 없어졌어요. 국내 파트. 그래서 맞아요. 검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방송에서 해드린 적 있죠. 왜 검찰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줄 아세요? 검찰은 사실 세 번째 나쁜 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제일 나쁜 놈들이었어요. 최고로 센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나쁜 놈들이 국정원이었고요. 두 번째 나쁜 놈들이 기무사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보다 센 놈들, 국정원과 기무사를 날려주니까 한마디로 넘버 3가 지금 왕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난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원래 국정원 기무사가 가장 나쁜 놈들이었고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뒤를 캐고 다니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해체시켰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나쁜 놈인 검사들이 지금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 기무사가 이제 국내 파트가 그렇죠. 달라졌죠. 거의 국내 파트를 못 하게끔 하니까 국내 수사는 무조건 검찰이야, 이제는. 정보도 검찰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은 그래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질라 그랬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오늘 송인권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고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소리만 지르고 아주 건방진 태도로 재판정을 모욕하는 스스로 자기네들의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원필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표창장 사건 말고도 14가지의 어떤 사모펀드 문제였고 또 표창장으로 야기되는 뭐 그 별건 수사들 이제 뭐 사모펀드 뭐 사모펀드 문제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다음 재판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대가 일단은 신임을 못 얻었고 일단 송인권 판사가 앞으로 이 사건을 계속 맡을 거란 말이에요. 딴 사건도 그렇죠? 네. 별건으로 그러니까 경제 사모펀드 문제는 딴 판사가 맞나요? 송인권 판사가 계속 하는 건가요? 목요일에 재판이 10시 그리고 10시 반 이렇게 따로따로 열려요. 그러면 같은 판사가 송인권 판사가? 송인권 판사가. 그러니까 일단은 정렬로 하기로 했어요. 병렬 저번에 묶어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일단 다른 재판에도 전혀 영향이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왜냐면 송인권 판사가 볼 때 이런 형편없는 공소장은 자기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따위 공소장을 써왔는데 다른 공소장을 유심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른 공소장을 유심히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분명히 다른 혐의의 재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그 다른 재판 중에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 재판 조범동 재판. 조범동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예. 그 사촌 조카인가? 사촌. 조범동이가 사촌 아니에요? 오촌 조카가 네. 조범동이잖아. 오촌. 오촌. 사모펀드 그 문제. 조범동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 재판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 하는 얘기는 한 입만 먹어도 돼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좀 남겨주시지. 네. 괜찮습니다. 네. 뭔 말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그 사모펀드. 아, 네. 아, 그 조카. 재판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오늘 재판 1시간이 걸렸어요. 네네.
근데 환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네. 마지막으로 빼놔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자잘한 것들, 정리하는 것들. 뭐 이제 뭐 그 뭐 제대로 문서 왔다 갔다 했냐, 뭐 사건 기록 왔다 갔다 다 받았냐,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이런 짜잘한 걸 처음에 시작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네네. 마지막에 사모펀드,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모펀드부터 일단 먼저 하자, 재판을. 사모펀드 재판부터 먼저 하고, 그것도 이제, 그거는 재판 기록이 거의 다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처제가 오늘 콜라를 배달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모르고요. 수익 창출을 안 하고 하다가 이분들 지금 광고 안 보고 들어오셨거든요.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광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묻지 않거나 그랬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준비한 이제... 거 제가 경청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재판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좀 보니까 이해는 되시죠? 네, 오늘 검찰이 개망신 당하고 쫓겨날 뻔했다. 우리 원재윤 PD 너무 좋은 말 해주셨고 지금부터 우리 원재윤 PD님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네네.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세요. 그 변호인단 측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사건 기록이 거의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갔으니까 이제 공문서 사무소 위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사모펀드 건부터 먼저 하자. 그거부터 재판 먼저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 판사님은 재판 일단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검찰이 질질 끄니까 준비만 맨날 하지 말고 일단 하자 재판을. 그리고 조범동 씨 재판. 조문동 씨의 재판 오천 조카. 네, 오천 조카에서 나온 그 혹시나 거기서 나온 뭐 증거라든지 아니 뭐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다음 주에 이제 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문동 재판을 보고서 거기에서 나온 증거를 우리 재판에 쓸 수 있는지 서로 이제 변호인단과 검사 측에서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늘 변호인단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좋아했어요? 변호인단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변호인단은 안 보고 검사 측만 맨날 봐왔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눈이 항상 이렇게만 검사가 이쪽에 쓰고 변호인단이 이쪽에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훌쩍 봐야죠. 좀 뭔가 좀 약간 웃음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변호인단은? 들긴 한 약간 근엄한 듯이 계시긴 했는데 저 같으면 웃음을 꼭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판사님이랑 검사님이랑 싸우니까 얼마나 웃겨요. 판사님과 검세가 싸우는 거죠. 네, 걔네들한테는 님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판사님과 검세가 싸웠다. 네, 오늘 정리 잘 된 건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그 시점 뭐 일단은 뭐 그 보석 얘기도 나오고 퇴정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세 번이나 그 거의 안 나온 얘기 없이 이걸 왜 가져오냐. 검사들 퇴장할 때 어떤 표정이나 그런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똥 씹은 얼굴이었나요? 뭐 아주 그 이제 방청객들 먼저 내보내고. 그래요? 네, 검사들은 이제 뒤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봤는데. 일찍 끝났네요. 한 시간이면? 아니에요. 한 시간이면 일찍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준비 공판은 보통 빠르면 10분, 5분이면 끝날 수 있는데 한 시간 한 거면 진짜 오래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유도 질문하면 안 넘어오세요? 그냥 유도 질문하면. 아, 유도 질문이에요? 네. 그럼 유도라고 이렇게 하고 하세요. 하다 보면 또 맞겠죠. 네. 어쨌든 오늘 뭐 변호인단 측에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판사님이 대신 어떻게 보면 검사와 싸워주는 광경이었고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오늘 어떤
그 공판 준비 기일 3차 공판 준비 기일에 한마디로 그 무리했고 그 부실한 그렇죠. 증거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검사들이 오히려 재판부에게 혼나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언론의 논점이 바뀌었다. 어떤 논점이죠? 저번까지만 해도 검찰 편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발 빼는 거지 언론은. 이번에는 사실 그 재판 병합에 대한 거는 토시도 안 나왔어요. 병합의 병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번에는 재판 병합 연기만 계속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 완전 개소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제목은 제대로 나왔어요. 혼쭐난 검사들. 네, 혼쭐난 검사들. 검사들 쫓겨날 거. 저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사가 제대로 나왔네? 객관화 나온 것도 있지만, 그래도 논조가 바뀌었어요. 어디, 조선에서도 그렇게 나왔어. 호통친 판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검사들이 이걸 예상을 못한 것 같거든요. 발 빼는 거지. 왜 그러면 끝까지 가면 얘는 공범이잖아요. 어쩌면 검사들의 어떤 흘려지는 정보를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쓴 것도 그건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그쵸. 범법 행위를 받아써서 그걸 단독이라고 내보냈던 인간들 보면 이것들도 나중에 책임 추궁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단독이라고 쓰면서 무분별하게 막 기사 써대겼던 인간들 꼭 여러분들 기사 스크랩 해놨다가 나중에 꼭 개국분에서 다 고소고발을 조치할 거예요. 저 개국분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네. 어우,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원재훈 PD님 모시고, 오늘 제가 좀 재밌게, 공판 분석을 하려. 다음 4차 공판은 언제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공판을 잡는 것도 진짜 빨리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본 재판을 하고 싶은 거지. 예, 네. 예. 그래요. 예, 우리 다음 주에도 혹시 나와주실 수? 다음 주 목요일 잠깐 끝나면 영상 올리고. 예,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예, 맛있는 무국 끓여놓을게요. 예. 오시면요, 다음 주도 저희가 다음 주에는 남국이가 와도 되고 좀 같이 좀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도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와 달라고. 나 버퍼. 하여튼 우리 불러주시면 항상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면 또 저쪽 스튜디오 되니까. 아 그래요? 벌써 돼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네, 모르겠네. 오늘 한마디로 오늘 재판을 한마디로 딱. 오늘 재판 변호사 빼고 판사랑 검사랑 싸웠다. 네, 한마디로 재판이 아닌 개판이었다. 예, 공판이 아닌 개판이었고 검찰 혼내는 자리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네, 여러분들. 재판이고 개판입니다. 네, 재판, 개판, 공판. 네. 공사판. 네, 고맙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